엘릭서 베이직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제4장입니다. 이번 장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학습을 할 만한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딱히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데이터 타입이에요. 빌트인 데이터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의 종류 뭐가 있는지 볼까요? 당연히 인티저 있죠. 예, 인티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티저입니다.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넘버 마찬가지 플로팅도 있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로팅입니다. 아톰즈라고 있어요. 아톰즈는 우리가 알고 있던 심볼입니다. 심볼을 여기서 아톰이라고 그러고 표시는 이렇게 해요. 클론을 넣어서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는 at 기호를 썼었죠. 네, 그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심볼 나타내는 방식 이런 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레인지는 말 그대로 레인지입니다.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점 두 개를 똥똥 찍어줍니다.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 있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앞에 이제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별도의 섹션에서 크게 다루니까 그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타입이 있어요. 지금까지 봤던 건 우리 개발자들이 쓰는 데이터 타입이고 컴퓨터 시스템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 타입.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PID와 레퍼런스입니다. 둘 다 그 관련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ID는 프로세스 ID, 폴트는 통신 폴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컬렉션입니다. 컬렉션도 투플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투플이에요. 단지 기호가 다릅니다. 기호는 이렇게 컬리 브라켓을 쓰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괄호로 썼잖아요. 근데 괄호는 엘릭스에서는 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플에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일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 타입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개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인티저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좀 전에 봤던 아톰이고 얘는 스트링이죠. 그죠? 스트링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마찬가지 아톰입니다. 그리고 아톰이죠. 인원트는 우리 자주 보게 될 텐데 인원트는 에러 오버 노 엔트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리턴된 값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에러예요. 에러의 일종이죠. 그래서 에러 표시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 리스트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인데 좀 특별한 게 좀 있어요. 요런 리스트 연산. 요건 우리가 못 보던 거죠. 요렇게 1, 2, 3과 4, 5, 6 리스트 두 개를 더하면은 새로운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뺄 때 여기서 다른 리스트 얘를 빼서 얘가 만들어지고 1이 이 리스트에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in 넣습니다. in. 그죠? 우리가 또 못 보던 게 한 가지가 키워드 리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키워드는 딕셔너리랑 비슷해요. 딕셔너리. 그죠? 이전 다른 언어의 딕셔너리와 비슷합니다. 이게 키고 밸류. 키 밸류 돼 있어요. 이 키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얘가 아톰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더라도 엘릭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아톰이고 그리고 스트링이고 이 전체로 투플이죠. 그죠? 키 밸류의 투플입니다. 그래서 키가 아무런 기호 없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는 심볼이구나 아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왔으니까 봐두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익혀지니까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문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예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리스트, 키워드 리스트랑 거의 같아요. 근데 형식은 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키밸류, 키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패드로가 있고 그리고 리스트와 달리 클리 브라켓을 쓰고 있고 또 그 앞에 퍼센트 기호가 있어요. 이게 맵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키워드 리스트랑 상당히 비슷한데 왜 따로 하느냐 하니까 맵의 경우에는 키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같은 키가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같은 키가 여러 번 중복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스트링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투플도 될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아톰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다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값을 불러올 때 방식이 밑에 있군요. Accessing map. 이것만 같이 간단하게 보죠.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자, 요런 맵이 있다. 요런 맵이 있으면은 여기 키는 지금 A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스트링의 경우는 인형 보호를 붙여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투프림 어떻게 될까요? 투프림은 마찬가지로 스퀘어 브래켓 속에 투펄을 키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건 뭐라고 했었죠?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는 다 아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아톰이에요. 그러니까 아톰을 불러올 때는 아톰이 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단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아톰에 대해서 color.gree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이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 쓰나?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예제 이걸 한번 볼까요? 원이라고 하는 스트링입니다. 얘는 1에 돼 있고 얘는 뭐예요? 또 아톰이죠. 그래서 아톰과 스트링이 번갈아 가면서 혹은 얘는 또 투플이죠. 투플, 아톰, 그리고 스트링 다양한 형태가 키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었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여러분 지금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톰에 앞에 콜론이 있을 때에는 pet arrow를 써서 키와 밸류를 연결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무 표시가 없을 때에는 뒤에 콜론을 써서 키 밸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점도 조금 전에 봤던 예제도 똑같았어요.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값을 리턴을 하도록 구성을 해서 이 리턴된 값이 키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임이 조세 발린이라고 하는 네임 있으면은 요것이 리턴되어서 키는 조세 발린이 되죠. 엘릭스를 만든 브라질 개발자입니다. 자, 요게 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이너리 관련해서도 좀 있는데 바이너리는 우리가 지금 뭐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데이트와 타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이 될 수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는 가능하지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는 다른 언어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는 규칙이죠. 그리고 트루스는 참과 거짓이죠. 참과 거짓. 근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다른 언어는 true, false인데 여기는 nil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nil이 어떤 bullying context에서나 또한 false로 처리가 된다는 것,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perator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언어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죠? strictly, strict equality와 그냥 value equality 이건 좀 달라요. 그죠? strict equality는 요 얘와 얘는 서로 달라요. 1과 1.0이 다릅니다. strict하게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같이 보면 strict고 그렇지 않고 value 값 그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value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은 1과 1.0은 같죠. 수학적으로. 그죠? value equality는 equal 기호가 두 개. strict equality는 equal 기호가 세 개인데 언제 이렇게 쓰이는지는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boolean operator a or b, a and b, not a 다른 언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or operator, 그죠? relaxed boolean operator라고 하는 거죠. a or b, a and b, not a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본 데서 동일합니다. 만약 a가 참이면은 a가 리턴되고 여기서는 a가 참이면은 b가 리턴되죠. 그죠? 그 차이점은 그 점은 모든 언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arithmetic도 동일합니다. div는 목이고 lamb은 remnant 나머지입니다. 그죠? divide와 remnant 리턴 되는 거예요. 그리고 join operator 등등은 뭐 나중에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고 뭐 variable scope와 do block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function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